예. 자, 교재 한번 보세요. 이번에는 23번. 제가 풀어드리는 문제를 요 번호에다가 이렇게 표시를 해놓으세요. 그래야 집에 가셔서도 다시 또 이렇게 복습할 수 있잖아. 그죠? 23번 문제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시고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시험이 이렇게 나옵니다. 원가 100만 원의 기계를 정률법에 의하여 감가상각할 경우에 3차 연도 말에 감가상각이 얼마냐? 정률은 20%다. 이랬습니다. 그럼 3차 연도 묻고 있죠. 그죠? 정률법입니다. 문제가. 이거는 아마 1차 연도, 2차, 3차 연도 감가상각이 얼마냐 묻죠. 그죠? 그럼 1차 연도 볼게요. 취득원가 100만 원에 정률은 20%죠. 0.2, 20%, 20만 원. 1차 연도는 20만 원이다. 그죠? 그 2차 연도는 100만 원에서 20만 원 빼면 되잖아. 그죠? 마이너스. 그럼 80만 원이죠. 이 80만 원에 20%. 얼마? 16만 원. 아시겠죠? 3차 연도는 그럼 80만 원에서 빼면 되죠. 마이너스. 얼마? 64만 원. 여기에 20%. 12만 8천 원, 이게 정답. 묻는 답입니다. 그죠? 근데 항상 묻는 문제를 보실 때는, 감가상각비가 얼마냐? 묻는 경우 하고, 감가상각 누계가 얼마냐? 다르죠. 그죠? 누계라는 거는 이 3년 동안 합계 얼마냐?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누계. 요 3차 연도 감가상각비가 얼마냐? 물어볼 수도 있고, 3차 연도까지, 감가상각 누계 얼마냐 하면 이거 이게 합계 답이죠. 그 묻는 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그죠? 그거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문제 보시면 되겠고, 24번 한번 볼까요? 감가상각 촉에 있어서 정액법 대신에 정률법을 정한다면은 미치는 효과, 이익과 장부금을 묻고 있네요. 그죠? 정률법을 한다면 아까 우리 자 보세요. 1차, 지금 이제 초기 그랬잖아. 그죠? 초기는 1차 연도. 그 1차 연도에 우리가 감가상각비의 크기는 이정연정액법. 그럼 요 정률법으로 한다면 요거보다 이게 크잖아. 감가상각비는 크네. 근데 지금 묻는 말이 이걸 묻는 게 아니잖아. 그죠? 이익을 묻습니다. 이익하고 또 뭐를 묻죠? 장부자는 묻잖아. 그죠? 반대. 그럼 정률법이 작다 해야 되지. 그죠? 그래서 정답 1번이 되겠네요. 그죠? 이익은 감소하고 장부도 작아진다 해야 되겠죠? 다음 25번 문제. 원가 10만 원, 잔존가치 만 원, 내용연수 5년인 유형자산을 연수학계부에 3년간 감가상각하였다면은 3차 연도에 감가상각비가 얼마냐 묻습니다. 이런 문제도 조심할 거는 3차 연도까지 감가 누계 얼마냐 하면 합산해야 됩니다. 그죠? 이해되죠? 그죠? 그러면은 우리 이제 연수학계법 식은 아시니까 바로 대입하겠습니다. 취득원가 10만 원 마이너스. 그죠? 잔존가치 만 원이죠. 곱하기 해서. 그럼 지금 내용연수가 5년입니다. 그죠? 1부터 5월 남 얼마죠? 15죠? 이 15죠? 1, 2, 3, 4, 5, 15입니다. 그죠? 지금 3년간 감가상각을 했을 때 3차 연도 묻고 있습니다. 1차, 2차, 3. 요거 얼마고 이 말이죠. 만약 3차 연도까지 누계가 얼마냐 물었다면 이거 다 더해야 되죠. 그죠? 5, 4, 3, 다하다면 12 이런 식으로. 아셨죠? 여기 5분의 1이니까 18,000원 되겠네요. 그죠? 정답 18,000원이다. 예. 다음에, 예. 그럼 이제 그 26번 문제. 26번 한번 볼까요? 26번. 7월 1일에 6,200만 원의 비품을 구입했고, 이 비품은 200만 원의 잔존가치를 갖고 있고,
연수학의 부로 5년간 상가한다면 2005년 11월에 종료되는 해결도 강가상업이 얼마냐 묻습니다. 아, 보통 이제 이렇게 이제 연도 기간이 끊어질 때는 이 물어보는 게 이제 강가 보통 누계를 많이 묻습니다. 우리가 왜냐하면은 요거 계산해야 되니까 일반적으로 그 강가 상가 피를 묻는 게 아니고 예, 그러면 일단 한번 보세요. 문제 한 고 26번 문제로 조금 어렵습니다. 문제 좀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알겠죠? 26번 문제 좀 어렵습니다. 요건 어려운 문제다 그죠? 일단은 자 한번 보세요. 감가 제가 누계를 먼저 한번 구해 볼게요. 누계. 그러면은 취득 원가가 6,200만 원이고 잔존 가치는 200만 원이죠. 예, 곱하기 지금 내용 연수가 모두 몇 년입니까? 5년이죠. 그죠? 1 2 3 4 5 하니까 15다. 그죠? 누계는 15죠. 자, 그 보시면은 2001년 7월 1일부터 2005년 12월 말까지입니다. 그러면은 기간이 얼마 지났죠? 2001년 7월 1일부터니까 2002년 7월 1일, 2002년 3년 7월 1일, 4년 7월 1일, 5년 7월 1일 하고 6개월, 4년 6개월 지났네요. 그죠? 그럼 이러면 1년, 2년, 3년, 4년 6개월. 지금 1년, 2년, 3년, 4년 지났잖아. 그죠? 2001년부터 했으니까 2002, 2003, 2004, 2005 하니까 4년하고 6개월 지났네. 그죠? 1, 2, 3, 4년하고 요거 6개월. 요거 반. 요거 반. 6개월이면 12분의 6. 이렇게. 3년 6개월이다. 그러면 1, 2, 3년하고 요거 반. 6개월, 12분의 6. 요거는 0.5 되겠네요. 그죠? 그럼 요거 더하니까 여기 얼마죠? 14에다가 14.5가 됩니다. 이렇게. 이게 누계. 2년 6개월이다. 그러면 1, 2. 1, 2하고 요거 6개월, 요거 6개월. 12분의 6, 1.5. 더하고 1.5 돼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아시겠죠? 요걸 좀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감가, 상가, 피, 이렇게 기간, 연도가 끊어졌어. 이래 묻는 건 아직 우리 시험에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이거는 나왔죠. 누계 묻는 건 나왔는데, 요래 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만약에 요래 했을 때 1년 6개월이다 하면 1년하고 6개월. 5하고 요거 10번에 6에 2. 10번에 6이니까. 아시겠죠? 5하고 2하면 7. 이런 식으로. 누계 이해되죠? 그거 이해하시면 돼요. 감가, 상가비는 아래로 해설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7일부터 해서 1년을 봐서 1년 보니까. 그럼 중간에 끊어지겠죠. 그죠? 그래서 아래 보시면 나눠지습니다. 그죠? 2005년 1월 1일부터 6월 말까지는 15분의 2에 들어가는 거고, 2005년 7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는 그게 15분의 마지막 연도잖아. 그죠? 1이 되죠. 그게 반반씩이니까 감가상각비 나누어 계산해줘야 됩니다. 아시죠? 왜냐하면은 우리 연수학기법은 취득일로부터 1년을 보면 1년. 요게 취득일로부터 1년이다 이겁니다. 1년, 1년, 1년치. 우리가 7월 1일날 취득했으면 그 다음에 7일까지 1년, 또 1년 이런 식으로 한다 하는 걸 아시면 됩니다. 알겠죠? 이제 요걸 좀 알아놓으세요. 요거 3년 6개월이다. 1, 2, 3년하고 6개월. 10은 요 1. 요거 더해서 요거 1만 하면 된다. 그죠? 6개월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고. 예. 자, 이번에는 28번 한번 해보겠습니다. 28번. 예. 28번 문제. A에서 기계를 5만 원에 구입했다. 이 기계의 잔존 가치는 2천 원이고 10년간 이중채권 줄 것이고 이중채권보입니다. 했을 경우에 2년도에 감가상각비는 얼마냐 못내 그죠? 이중채권법이다. 그럼 이중채권법은 이중 정률을 구한다 그랬습니다. 이중 내용연수분의 2조 그죠? 내용연수 10년이다. 그럼 10분의 2하니까 얼마? 아, 요 20%구나. 아셨죠? 20% 알았으니까 그럼 이제 차례대로 하시면 됩니다. 1년도 취득원가 5만 원. 5만 원에 20%. 그죠? 0.2. 하니까 만 원. 감가상각비고. 그럼 2차 연도는 5만 원 빼기 만 원 하면 되죠? 빼니까 4만 원. 이 4만 원에 0.2 하니까 8천 원. 요거 묻네. 그죠? 정답 8천 원입니다.
28번의 답은 8,000원. 3,000원도 만약 물었다. 그럼 또 빼면 되지, 뭐, 그죠? 4만원 빼기 8,000원, 32,000원이죠. 여기에 또 20% 이런 식으로. 6,400원. 이런 식으로 상가하는 방법. 물론, 마지막 연도는 상가 안 한다 그랬습니다. 29번. 이거 우리 시험 이래 나왔습니다. 내용 연수가 5년, 잔존 가치는 취득원가의 10%인 자산의 경우에 1차 연도 이익의 크기, 이익의 크기라 그랬죠. 이익의 크기라는 거는 이정연 증액법에서 반대다, 그죠? 반대, 반대. 반대. 요게 이익의 크기잖아. 이익의 크기를 순서 있게 나타낸 거 했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요거는 증액법이 제일 크다. 다음에 연수학계법, 정률법, 이중체감법이니까 답은 2번이 맞겠습니다. 그죠? 이런 식으로. 예, 다음에 이번에 32번 문제는 지난 시간에 풀어봤죠. 그죠? 예, 풀었고 됐습니다. 요 정도 푸시면 되겠네요. 그죠? 예. 자, 하나만 더 하고 넘어갈까요? 37번 한번 볼까요? 37번. 37번 하나 더 해보겠습니다. 37번 문제. 예. 40만 원에 취득한 건설 장비를 15만 원에 처분했다. 처분 손익을, 이거는 증액법이네. 증액법이다. 그죠? 그러면은 취득원가 40만 원에 취득했다가 여기에 따르는 우리가 감가 상가를 하다가 장부잔액 얼마 있겠죠? 그죠? 이 금액을 팔았답니다. 처분. 이걸 얼마에 팔았습니까? 15만 원에 팔았다. 이거는 40만 원에 샀다가 15만 원에 팔았다. 처분 손익 얼마냐? 묻죠. 그죠? 요 감가 상각 방법만 계산하면 되죠. 증액법이니까. 암산 해볼까요? 40만 원 마이너스 4만 원 나누기 4 하면 됩니다. 아셨죠? 취득원가 40만 원에서 그 잔존가치 4만 원 빼고 나누기 4 하니까 1년 감가상각비는 9만 원입니다. 그렇죠. 9만 원인데 기간이 얼마 지났습니까? 1년도 1월 1일 취득했으니까 1, 2, 3년이니까 2년하고 6개월이죠. 2년 6개월은 어떻게 한다? 2.5. 그죠? 얼마? 22만 5천 원. 여기 얼마? 17만 5천 원. 이걸 요래 팔았으니까 손해봤습니다. 그죠? 손실 2만 5천 원. 이제 이 감가 상가 방법에 대해서 이해하시겠죠? 그죠? 예.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증액법 취득원가 마이너스 잔존가치 나누기 내용 연수. 이거는 그죠? 자, 빼고 나눠주면 됩니다. 정률법과 이중체감법은 미상가에다가 정률을 곱한다. 그죠? 요 정률은 율은 퍼센트는 주어지는 거고 요 퍼센트는 이중체감법이니까 2 내용연수분의 2. 아셨죠? 연수학계법은 취득원가 마이너스 잔존가치에다가 연수합계. 분자는 연수, 분모는 합계다. 그죠? 연수합계. 합계분의 연수. 아시겠죠? 예, 이래서 우리가 이제 그리고 마지막 생산량 비율은 총 생산량분의 실제, 총분의 실제. 아셨죠? 예. 이상 이래서 우리가 이제 감가 상각 방법에 대해서는 이제 이해를 했습니다. 이해하셨겠죠? 그죠? 예. 자, 이제 유형자산에서 가장 핵심이 이겁니다. 우리 유형자산에서 시험에 제일 요즘은 제일 많이 나옵니다. 과거에는 상품에서 우리 지난 시간에 했죠. 상품 했잖아요. 그죠? 상품하고 건물인데 상품에서 제일 많이 나오다가 요 최근에 들어서 몇 년 전부터는 건물에서 제일 많이 나옵니다. 지금 시험 문제 건물 부분에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죠? 이 부분. 예. 자, 이제 감가상각 방법도 이해하셨고. 자, 다시 자 보세요. 우리 이제 공부했던 다시 볼게요. 자, 우리가 이제 이래 했습니다. 그죠? 취득을 하고 이걸 보유하고 있다가 어느 시점에 판다. 그죠? 처분. 되죠. 그리고 취득했을 때 우리는 취득 원가를 장부에 표시하죠. 취득 원가. 그죠?
그리고 취득 시에 그 관련된 소요 비용을 원가에 포함한다. 알겠죠? 보유하고 있을 때 감가상각비. 물론 이제 이거는 결산시 하는 거죠. 그죠? 감가상각비하고 또 이제 수립이겠다 그러죠. 수선비. 수선비. 그리고 팔았을 때 처분 손익 구해 봅니다. 그죠? 예. 근데 이게 이제 우리가 유형자산에서 포인트죠. 그죠? 그럼 우리 지금까지 이거 해봤잖아요. 감가상각비 했죠. 그죠? 이 감가상각에서 처분 손익 구하는 거. 자, 이게 이제 가장 핵심. 감가상각을 하고 거기다 처분 손익까지 했습니다. 이 부분이 끝났죠? 정리 끝났습니다. 감가상각비와 처분 손익 부분. 아시겠죠? 그죠? 예. 여기에 대해서 조금 감가상각비 이제 요 계산하는 건 끝났잖아. 그죠? 그럼 이제 이게 남았죠. 그죠? 취득원가와 수선비인데 요걸 먼저 해볼게요. 요거. 수선비는 뭐냐? 말 그대로 수리비, 수리비. 수리야. 수리하는데 요 부분은 잠깐 여러분들 교재 보실 분들 잠깐 책 한번 보세요. 예. 250쪽에 나와 있습니다. 250페이지. 예, 250쪽. 취득 또는 완성 후 지출을 그랬습니다. 그죠? 그 지출이 이제 대표적인 수선비죠. 그죠? 이런 거 수선비인데, 그 여기서는 뭐냐 하면은, 이런 비용이 돈이 많이 들어갔다. 또는 조금 들어갔다. 이겁니다. 돈이 많이 들어갔으면은, 이거는 자산으로 처리합니다. 즉, 자산 원가에다가 포함해버리죠. 여기다가. 포함하고, 돈이 조금 들어간 거는 비용 처리해 줍니다. 수선비 또는 뭐 수선 유지비 해서 비용 처리한다. 아시겠죠? 그죠? 돈이 많이 들어간 거는 자산 원가에 포함해 버리고 돈이 조금 들어간 거는 비용 떨어 버립니다. 이때 이 돈이 많이 들어갔다 그랬죠? 그죠? 자산을 포함할 때 이걸 우리는 이런 비용을 뭘 하느냐? 자본적 지출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걸 우리는 이렇게 자본적 지출 말이 좀 어렵죠, 그죠?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시작. 자본적 지출 아셨죠? 비용 처리하는 걸 뭐라느냐? 수익적 지출이라 이랍니다. 이걸 우리는 수익적 지출이다 이렇게 아시겠죠? 이 이제 이렇게 간단하게 이해하세요. 돈이 많이 들어갔다 그죠? 그거는 자산 처리하는데 그걸 무슨 지출? 자본적 지출. 돈이 조금 더 갔다. 비용 처리하는데 그걸 뭐라 한다? 수익 지출을 한다. 왜 이런 표현 하나 이라면은, 이거, 여러분들 이거 아시죠? 그죠? 자산 마이너스 부채는 뭐죠? 그렇죠. 자본이잖아. 그죠? 자본, 이건 아시죠? 자, 이거 보세요. 그럼 돈이 많이 들어간 거는 자산 처리합니다. 그러면 이 자산 금액에다가 이게 커져버리면은, 이게 커지면은 자동적으로 이것도 어떻게 될까요? 커져버리죠. 자산이 커지면 자본이 커집니다. 그죠? 예, 그때. 그래서 이걸 원래 이름은 자산적 지출인데 회계에서는 요래 표현하는, 요래 표현합니다. 자본적 지출. 아시겠죠? 아, 그래서 이런 표현을 하는구나. 이것도 비용적 지출인데 이 비용은 우리가 현 상태 유지 비용이라는 거는 현상을 유지하면서 수익을 얻기 위한 비용이거든요. 그래서 표현을 바꾸어서 요래 표현합니다. 수익적 지출이다. 이렇게 아시죠? 요거는 무슨 지출? 자본적 지출이다. 그럼 여기서 한번 보세요. 회사에서 만약에 돈이 나갔는데 이게 자본적 지출인데 이걸 우리는 잘못 처리해서 수익적 지출로 잘못 처리했다. 오류. 자본적 지출을 수익으로 잘못 처리했답니다. 어떻게 될까요? 자본적 지출이라는 것은 자산이잖아. 그죠? 자산. 예. 그럼 이 말은 결과적으로 자산으로 처리할 것을 뭐로 처리했다? 그렇죠. 비용으로 처리했단 말이잖아. 그죠? 그럼 자산으로 할 것을 비용으로 했다면은 자산은 그러면은 실제보다 커졌습니까? 작아졌겠습니까? 그렇죠. 작아졌지. 비용은 그러면 실제보다 커졌겠지. 그죠?
자산이 작아지면은 이익이 어떻게 될까요? 이익이 어떻게 됐고, 그렇죠. 작아지고, 비용이 커지면은 이익이 작아집니다. 아시겠죠? 예. 반대. 이번에는 반대입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수익적 지출을 자본시로 잘못 처리했답니다. 이렇게. 수익적 지출인데 자본적 지출을 잘못 처리했다. 그럼 이건 무슨 말일까요? 비용으로 처리할 것을 뭐로 자산으로 잘못 처리했다 이 말이잖아. 그죠? 비용으로 처리할 것을 자산으로 잘못 처리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비용 어떻게 되고 작아지고 자산 어떻게 되고 커지잖아. 그죠? 그럼 자산이 커졌다는 것은 이익도 커지겠죠. 비용이 작아진 거는 이익이 커지죠. 그죠? 이렇게. 이때 이익이 실제보다 커지는 걸 우리는 뭐라느냐? 가공이익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가공됐다. 이익, 가공이익이다. 이걸 가공이익이다. 이익이 커지면은 또 그 자본이 커져 버립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는 물탄 자본에 대해서 혼수 자본이다 이런 표현도 합니다. 이익이 커지는 거. 그 이익이 작아졌다. 그죠? 이익이 작아지면은 세금을 적게 내죠. 그렇죠. 이익이 작아지면은 세금을 적게 낼 겁니다. 그 적게 내는 것만큼 기업에서는 비자금을 조성할 수 있다. 그리고 이걸 우리는 비밀 적립금을 형성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비밀 적립금. 이렇게. 자, 요 부분. 이 부분이 시험에 잘 나옵니다. 예, 꼭 알아놔야 됩니다. 뭐, 어려운 내용 아니죠. 그죠? 여러분들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아시겠죠? 자,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본적 지출인데 수익을 잘못 처리했다. 그러면 자산을 비용 처리했다는 말입니다. 그죠? 그러면 자산은 작아지고 비용은 커지죠? 자산이 작아지면 이익이 작아지고 비용은 이익은 작아진다. 이걸 뭐라 한다? 비밀 적립금. 반대, 수익적 지출을 자본적 잘못 처리했다면 비용을 자산 처리했답니다. 비용은 작아지고 자산은 커지겠죠? 자산이 커지면 이익이 커지고 비용 작아지면 이익이 커진다. 이익 커지면 뭐라 한다? 가공이. 다른 말로 또 뭐라 하고? 혼수 자본. 혼수라는 것은 물탄자, 물이 혼합됐다는 뜻입니다. 그럼 자본이 커져버리고 이익이 커져버리니까 실제 배당을 많이 해줘야 되죠. 많이. 실제보다. 그러다 보니까 재꼬리 배당이라 말을 쓰면 재꼬리. 자기 꼬리를 잘라먹는 게다. 재꼬리 배당. 그럼 재꼬리 배당 하다 보니까 점점 자본은 뭐가 될까요? 잠식이 돼버립니다. 그죠? 아무튼 이 부분을 좀 꼭 이해하시고, 자, 여기서 하나 더 보세요. 자산이 커진다. 자산이 커지면 이익 어떻게 되고? 커지고. 부채가 커진다. 이익 어떻게 되고? 작아지고. 하다 반대입니다. 알겠죠? 자산이 커지면 이익이 커집니다. 부채가 커지면 이익은 작아집니다. 알았죠? 그럼 수익이 커지면 이익이 커지겠죠. 비용이 커지면 이익은 작아집니다. 알았죠? 예. 그럼 요건 항상 자산이 커지거나 수익이 커지면 이익은 커지고 부채가 커지거나 비용이 커지면 이익은 작아진다. 알았죠? 예, 이것도 같이 좀 기억하시고. 예. 그러면은 이 부분은 또 끝나버리죠. 그죠? 수선비 부분. 아시죠? 그죠? 이래서 여러분들이 요 자본지출과 수익지출을 정말 정확하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요 부분 끝났잖아. 그죠? 강화 사회 방법 알았고, 요거 알았죠? 이제 이거 하면은 예, 다 해버리죠. 그죠? 이게 다 합니다. 유형자산. 예. 물론 여기서는 조금 더 우리가 요 우리가 지금 현재 기본 과정입니다. 요 기본 과정에 이제 이 과정 끝나고 나면 이제 심화 과정을 하죠. 그죠? 우리 항상 이제 요게 단계가 기본 과정 하고 나면 심화 과정 이렇게 들어갑니다. 예, 지금은 기본 과정이잖아. 그죠? 기본 과정만 하시더라도 여러분들은 80점 이상 나옵니다. 기본 과정만 다 이해했으면 충분히 합격할 수 있다 이겁니다. 우리는 이제 또 강의는 100점 만점을 해야 되잖아. 그죠? 그래서 또 심화 과정까지 해드립니다. 물론 이제 기본 과정에다가 조금 더 올라가죠. 좀 더 깊이를 더한다. 그 과정이 심화 과정인데, 그 심화 과정에 가면은 이제 요 처분 손익까지 해서 여기서 또 추가하죠. 그죠? 자산을 재평가,
자산의 재평가, 또 자산 가치가 현저하게 하락했을 때 손상 차손 처리하는 것까지 할 겁니다. 그럼 여기에 우리가 재평가 부분과 손상 차손 부분은 오늘 심화 과정에 들어가서 말씀드린 거고, 기본 과정에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아시겠죠? 예. 이번에 이제 이겁니다. 그죠? 취득 원가. 자,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건물이나 토지의 어떤 취득 원가를 하면은, 쉽게 생각하세요. 건물 내가 1억 주고 샀다. 그럼 취득 원가 얼마? 1억. 그죠? 건물을 1억에 내가 신축하는데 비용이 1억 들어갔다. 그럼 건물의 취득 원가 얼마? 1억. 그거는 뭐 다 아시는 거잖아. 그죠? 우리가 일반적인 취득 원가는 그걸 말합니다. 내가 건물 하나, 상가 건물 하나 샀다. 만약에 50억에 샀다. 그럼 취득 원가 50억. 그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제 그런 취득 원가는 다 아는 거고. 알겠죠? 그럼 여기 나오는 이 취득은 뭐냐? 이런 겁니다. 보세요. 첫째, 예, 취득을 했는데, 그죠? 요런 게 있죠, 그죠? 두 개 이상을 몽땅 샀다, 뭐, 일괄 취득했다. 이런 경우에. 두 번째는 재건축했을 때. 재건축. 또 세 번째는 교환. 서로 물물 교환. 뭐, 이게 세 가지 정도가 대표적인 거고. 그 나머지 이제 기타 일이 있습니다. 그럼 이 이제 취득원가 뭔지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보세요. 자, 이건 보세요. 만약에 기계를 샀는데, 그죠? 기계 또 건물 이런 토지가 있다. 예를 들었습니다. 그냥 우리가 뭐 시험 문제 보면은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또는 뭐 자산 A, B, C 이래 갑을 병 나오기도 하고 이렇습니다. 기계는 예를 들어서 2,000원짜리입니다. 건물은 3,000원짜리입니다. 토지는 5,000원짜리다. 그럼 이 자산 우리가 산다면은 얼마 줘야 되죠? 그렇죠. 만 원이잖아. 맞죠, 그죠? 기계 2,000원, 건물 3,000원, 토지 5,000원, 만 원 맞잖아, 그죠? 뒷자리 뭐 생략했습니다. 제가 간단한 숫자를 했으니까. 그런데 이걸 만약에, 그죠? 세 가지 품목을 일괄 취득했다. 일괄.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일괄 취득. 몽땅 샀다, 이 말이죠, 그죠? 몽땅. 한 가격에 몽땅 샀다. 몽땅 샀을 때 이 만 원 주고 안 사고 조금 할인 받았다. 예를 들어서 이걸 7,000원 주고 샀다 이겁니다. 기계와 건물과 토지를 세 가지 각각의 그 공정 시가는 2,000원, 3,000원, 5,000원인데 이걸 일괄 취득하다 보니까 7,000원에 샀다. 그러면은 기계는 2,000원 아니잖아. 그죠? 예. 이때 이 기계의 취득원가가 얼마냐 이 말입니다. 건물의 취득원가가 얼마냐, 토지의 취득원가가 얼마냐, 이걸 우리가 뭐라느냐, 일괄취득이라 합니다. 일괄구입, 일괄취득 뭐 같은 말이겠죠, 그죠? 예. 자, 얼마죠? 대충 뭐 알겠죠, 그죠? 자, 이런 걸 우리가 할 때는 항상 이래 생각하시면 됩니다. 만 원과 7,000원, 요 비율이 몇 프로입니까? 70%. 그렇죠? 이거 다 70%다, 이 말입니다. 똑같다, 항상. 비례한다. 아시죠? 2, 7, 14, 3, 7, 21, 5, 7, 35, 요거 더하면 7,000 나오죠? 예, 이렇게. 아시죠? 이게 자산, 각각의 취득 자산. 요게 답이 되어버립니다. 아셨죠? 예. 그럼 이때 이제 우리가 요렇게 가로 비율 앞에, 앞 시간 우리가 상품할 때, 시용 판매할 때 나왔죠? 그죠? 시용 상품.
그죠? 원가 얼마짜리 얼마에 팔았다. 그 중에 일부를 구입하겠다는 매입 의사 표시를 받았다 했을 때 그걸 환산했잖아.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요 가로비율을 갖다가 그죠? 또는 세로. 이거, 이거. 이게 20%잖아. 그죠? 이것도 20%. 27, 24. 맞죠? 그죠? 요게 3,000원이면 30% 맞죠? 요게 30%니까 2,100원. 요거 50%잖아. 그죠? 50%면 3,000원. 이렇게. 아시겠죠? 그죠? 예.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해도 되고. 또는 대각선이 같아집니다. 이게 대각선이에요. 이렇게. 곱하고 나눠주면 이거 나옵니다. 곱하고 곱한 게 같아지니까 곱하고 이거 나누기 하면 이거 나오겠죠. 그죠? 이렇게. 가로, 세로, 대각선이 같아진다. 요거 이래 구하는 방법을 우리가 일괄취득이라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일괄취득. 예. 그러면은 실제 우리가 뭐 예제 문제 하나 보겠습니다. 예. 교재 한번 볼까요? 예. 아. 이제 하고 나서 제가 그게 같이 문제는 같이 이제 그 뒤에 풀어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그거만 잠깐 이따 보시고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2번 한번 보세요. 지금 이 부분은 우리 교재 241쪽입니다. 아시겠죠? 요 취득 원가는 그 237쪽부터 나오는데 지금 241페이지고 나와 있네요. 그죠? 일괄 구입. 두 번째, 재건축입니다. 그죠? 재건축 부분은 237쪽에 있습니다. 예, 제가 교재 순서를 안 하고 그냥 요래 했습니다. 요거 한번 볼게요. 재건축이다. 그죠? 일단 설명을 드리면서 막 가능하면 제가 요 칠판에 요래 해드리는 거는 여러분들 연습장 제가 준비하시라고 그랬잖아. 그죠? 연습장에다 요래 한 메모 해놓으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다시 복습하실 때 보시면 이해하기가 쉽잖아. 그죠? 빨리 이해되잖아. 그렇죠? 그죠? 예. 머릿속에 기억해 놓으셔도 되지만 또 잊어버리잖아. 그러니까 이런 걸 좀 메모하시라고. 연습장이 필요합니다. 알겠죠? 연습장 꼭 필요합니다. 자, 재원축 한번 볼게요. 보세요. 재원축이 뭘까요? 부수고 새로 짓는 거잖아. 그죠? 부수고 새로 짓는 거. 그렇죠? 그죠? 요런 땅에 건물이 있습니다. 그죠? 이거 철거하고 새로 짓는다. 요런 땅에다가 건물이 있는데 요 건물을 우리가 요걸 철거하고 다시 짓는 거죠. 그죠? 이게 재건축입니다. 아시겠죠? 그죠? 철거하고 새로. 이거 왜 두 가지냐? 하나는 뭐냐면은 이 우리가 이제 법에 두 가지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국제 기준에 하나는 현재 내가 사용하던 건물이 너무 낡아서 이걸 철거하는 경우하고 또 하나는 우리 회사를 이전하는 경우입니다. 이전. 이전하면서 거기 보니까 헌건물이 있는 땅을 사서 그 헌건물을 철거하는 경우. 두 가지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시험에도 두 가지 종류로 나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그림을 두 개 그렸습니다. 그러면은 위에 거는 뭘까요? 예, 하나는 뭐 그렇죠. 내가 사용하던 건물, 우리 본사 사옥을 재건축하는 경우고, 두 번째는 요거는 새로 사와서 취득하고 새로 철거하고 새로 짓는 경우다. 알겠죠? 그럼 사용하던 건물의 철거 비용 들어가겠죠? 사용하던 건물에 철거 비용 들어갈 겁니다. 그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저기 예, 변두리에 있는 땅을 샀는데 그 땅 위에 건물이 있습니다. 하여튼 문제 그래 나옵니다. 알겠죠? 땅만 샀으면 관계없는데 땅 위에 건물이 있다 이겁니다. 헌 건물. 그 건물을 철거한다. 아시겠죠? 그래 둘 다 건물 철거합니다. 그럼 여기다 철거 비용이 있겠죠? 그렇잖아. 그죠? 사용하던 건물의 철거 비용. 그럼 이 건물의 철거 비용. 그럼 이 건물을 우리가 이 건물은 그동안 감가상각 해 왔겠죠. 그럼 그 장부상에 남아 있는 금액도 있을 겁니다. 그죠? 그 장부 금액도 있을 겁니다. 그것도 비용 떨어 버립니다. 이것도 비용 처리하고. 그런데 그럼 이거는 사왔으니까 이거는 뭐 들어갈까요? 그렇죠. 취득 비용 들어가잖아. 취득 이거 살 때 이거 돈 주고 사야 되니까. 그 사람은 필요해서 헌 건물이죠. 나는 돈 주고 사야 되잖아. 그죠? 취득 비용 들어가죠.
사용하던 건물, 이거는 옛날 건물, 내가 쓰던 거니까, 뭐, 감가상각이 끝났다면 이 자산의 가치는 없을 거고, 있다 하더라도 잔존가치는 비용 처리해버립니다.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아, 사용하던 건물은 철거 비용만 생각하고, 취득해서 철거할 때는 철거 비용과 뭐가 있다? 취득 원가 있다. 그죠? 이때, 요 철거 비용은 비용 처리합니다. 아시겠죠? 요거는 뭐로 처리한다? 비용 처리한다. 비용 처리하는데, 자, 이거 보세요. 이때는 요걸 사왔습니다. 그죠? 우리가 사왔다는 것은 땅도 샀고, 건물도 샀죠? 땅도 사고, 건물 샀습니다. 토지도 사고, 건물도 샀죠? 잘 들어보세요. 토지도 사고, 건물 샀잖아. 그죠? 건물 철거해버렸죠? 남는 건 뭐 남습니까? 토지 남죠? 이거는 토지 원가에다가 포함한다. 철거 비용도 토지 구입 시에 비용으로 보기 때문에 취득 시 비용은 원가에 포함해 버립니다. 이렇게. 아셨죠? 그러면 차이점을 볼까요? 사용하던 건물은 비용 처리하는 거지만은 사왔을 때는 자산 처리했네. 토지라는 자산. 전혀 달라지죠. 그죠? 요것만 주의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죠? 자, 다시 사용하던 건물은 뭐로 처리한다? 비용. 사와서 철거할 때는 뭐로 한다? 토지. 아시겠죠? 그죠? 토지. 예. 그래서 문제가 읽어보면은, 아, 내가 사용하던 건물인지 사왔는지는 구분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사용, 사용, 용용, 비용, 용용. 사용, 용, 비용, 용용. 취득했다? 어디? 토지 원가. 아시겠죠? 그죠? 예. 그리고 철거 원하면 이제 그 뭐가 들어갈까요? 재건축에 따르는 비용 들어가겠죠? 그죠? 이것도 마찬가지. 다시 또 건축할 재건축 비용 들어가잖아. 그죠? 재건축 비용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 건물, 이거 재건축 비용은 어디 가야 될까요? 당연히 어디 가야 되고, 건물에 들어가야 되고, 요것도 어디 가야 되고, 건물에 들어가야 되지. 그죠? 건물, 건물. 새로 지으니까. 근데 건물이 우리가 이제 완성되기 전까지는, 완성되기 전까지는 건설 중인 자산이라 이랍니다. 아시겠죠? 그죠? 예. 그래서 요것만 이해하시면 딱 끝나버리죠. 예. 자, 하나 더 말씀드리게 보세요. 내가 오늘이 12월 31일인데 우리 회사 재무사들을 작성하는데 우리 회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건물도 하나 있고 지금 짓는 건물도 하나 있다고 이렇게 짓고 있다. 요 건물이 만약에 이거는 10억짜리다. 요건 짓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들어간 비용이 한 5억 들어갔다. 요걸 우리는 장부상 일합니다. 건설 중인 자산이라 이렇게. 건설 중인 자산. 그럼 이 오늘 현재는 건설 중이잖아. 그죠? 그리고 이제 내년 돼서 여기 완공되고 나면은 요 금액을 여기다 포함해 버립니다. 건물에다가. 그러니 건물이 완공되기 전까지는 뭐라 한다? 건설 중인 자산. 건설 중인 자산은 감가상각하지 않는다. 요때부터는 하죠. 건물은 이제 사용 가능할 때부터 이건 사용 못 하잖아. 우리가 사용 가능할 때부터 감가상각합니다. 이건 감가상각 안 합니다. 알겠죠? 아, 말 듣다 이해하시겠죠? 그죠? 그래서 다시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용하던 건물을 철거할 때는 비용 처리하고 취득하여 철거할 때는 취득 원가도 토지, 철거 비용도 토지 포함한다. 알겠죠? 재건축 비용은 물론 이거는 건물입니다. 아시겠죠? 그죠? 예, 요래 해서 우리가 재건축까지 봤습니다.